어떤 이유로든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책. 안녕하세요. 노랑겸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. 출판사는 아르떼? 아르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유병재 씨가 쓰신 말장난이라고 하는 책이고요. 사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이 책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도 사람들한테 웃음을 줬던 책이죠.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. 유한 씨는 이렇게 적혔네요. 유병재 천재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말장난 한 거죠. 유치한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, 처절한 자기 고백이 읽힌다. 병. 병맛을 가장한 고결한 인간의 마지막 한 응원이 들린다. 재. 재미있으면 장땡인 세상. 천. 천박한 위로가 득세하는 오늘. 재. 제가 될 때까지 자신을 태워 나타내는 글이라는 형상을 거리의 연으로. 매만져 깊은 공감대를 그릴 줄 아는 작가의 태도가 반갑고 감사하다. 하늘이 내린 재능은 독점하는 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. 힘내라, 유병재. 그 다음에 이제 조세호 개그맨 이렇게 적어놨어요. 병재야, 나는 왜 칸이 이거밖에 안 남았냐? 책 너무 잘 읽었다. 가지로 다 끝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막 진짜 재치 넘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책 내용은 사실 줄거리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. 내용들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삼행시처럼 만들어놨습니다. 말장난은 이렇게 적어놨네요. 말이 또 길어지네요. 장구치고 치고 하다 보니 이 책을 왜 썼는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난간 끝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을 분들에게 난간의 다른 쪽 끝에서 이 책을 보냅니다. 단 한 분에게라도 어설픈 위로보단 단순한 응원으로 남았으면 합니다. 이렇게 적혀 있고요. 내용도 그래요. 말장난, 말이 시집이지 장난도 아니고 난 그런 거 못 써요. 이렇게 작가의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반려, 반, 반려된 내 인생마저 여지없이 안아주는 너. 이렇게 행복, 행동 먼저 한다면 복잡하지 않은.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부터까지 말장난을 해놓은 책인데, 사실 이 책을 읽고 저도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았었어요. 미리 정리해놓은 게 아니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먼저 유병재, 유병재 씨가 쓴 병, 병만 나는 책 말장난을 보았다. 재미있었다. 뭐 이 정도. 또는 이제 말장난. 말장난이라는 이름의 책이 장난스러운 것 같지만 난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다. 또 뭐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북리뷰 영상을 찍겠다고 리뷰가 말처럼 쉬운 거 아닌데 뷰 숫자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무조건 오케이? 뭐 이 정도가 되겠죠? 뭐,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편하게, 쭉 재밌게 그냥 부담 없이 쭉 읽을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이 책 읽는데 시간도 되게 짧게 걸렸어요. 불과 한 시간당 걸린 것 같아요. 중간중간에, 꽤 말장난 같은 책이지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딸 때문인데요.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책을 거의 안 읽잖아요. 이게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가 이런 종이로다가 인쇄된 책을 읽기 힘든 세상이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은 딸아이가 사실 생일 선물 받은 책이에요. 제가 다 분주한 책도 아니고. 읽어보고선 아빠 나름 괜찮은 것 같아, 아빠도 한번 읽어봐, 그래서 제가 읽어본 건데, 일단 우리 딸애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읽었다라는 거죠. 즉 다시 말하자면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도 잘 맞는 책.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게 이 책을
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. 오늘 소개한 책은 아르떼 출판사에서 출간된 유병재 작가님의 삼행시집 말장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경 전이었습니다.